차디찬 기온이 저절로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초겨울 새벽. 이 시각 경기도 의왕시의 한 벤처 빌딩에서는 오늘 출하할 제품의 주문량을 맞추느라 직원들의 몸놀림이 무척 분주합니다. 이곳은 23년째 국내 기술로 도너츠를 생산하고 있는 벨리 도너츠인데요. 그날 그날 만든 신선한 도너츠를 전국 각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곳 직원들은 새벽 출근이 기본입니다. 바쁜 직원들 사이로 저기 오늘의 주인공 정현택 씨가 보이네요. 새벽부터 직원들과 함께 출근해 도너츠를 꼼꼼히 살피고 있는 연택 씨는 바로 벨리 도너츠를 창업한 대표입니다. 저희들은 새벽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새벽 4시부터 출하를 하고 반죽도 6시부터 하기 때문에 벨리 도너츠를 창업하기 전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연택 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은 회사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부장인데 200억 하시네요. 아 그러네. 200억. 네. 제가 자라온 환경이 형제도 또 친척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식품회사에 근무하면서 90년대 초 외국계 패스트푸드와 도너츠가 흥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제조와 유통, 영업까지 직접 경험하면서 철저하게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직장에서 자리 잡을 나이에 과감히 사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내세운 외국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3등, 4등. 출발을 같이 했던 다른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대부분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한국 토종 브랜드가 그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기술 개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소를 만들었고 이곳은 그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신제품으로 이제 반죽 만들고 있는 건데요. 기존과 좀 차별화돼서 지금 반죽 좀 탄성이랑 노화도를 조금 변경. 지금 도너츠가 너무 외국 도너츠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한국적인 도너츠를 개발을 해서 한국적인 맛을 세계로 전할 수 있고 연택 씨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뭐든 열심인데요. 앞으로 도너츠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공장 견학을 시키고 테마 공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연택 씨에게 도너츠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이것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밴드 활동을 많이 하고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도 하고 사내 밴드인 벨리 밴드는 연주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연택 씨는 밴드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데요. 요즘엔 신입사원도 음대생을 뽑을 정도로 밴드에 대한 사랑이 정말 대단합니다. 힘든 업무 속에서도 좋은 사람들과 음악 하나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연택 씨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밴드라고 하면 일하다가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 연택 씨가 왜 창업의 길을 선택했는지 오랜 세월을 도너츠 하나로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 연택 씨,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세요.